오늘은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체 금액, 어떤 땅이 최고가의 거래가 되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한건 평당 가격 최고가를 봤었죠. 그런데 오늘은 전체 금액 최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위부터 5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1위, 변산면 대학리 6일 2번지, 최근에 거래가 되었죠. 저번 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3,235평이네요. 전체 금액이 265억, 평당 200에 265억 5,182만 원에 거래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건물 거래를 봤었는데, 땅도 비슷하죠.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이 변산입니다. 바닷가 쪽.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바닷가 쪽과 부안 시내 쪽 땅값이 많이 오를 거다. 왜냐? 투자자와 실수요자 공존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닷가와 시내 쪽이 5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등은 대학리, 평당 200, 265억. 엄청난 금액이죠. 부산에 최근 3년 동안 제일 비싸게 거래된 금액이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변산 부안에 265억이면 정말 압도적인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자, 2번, 두 번째를 보면 평당 68만원. 운산리 산 93-11번지. 요거는 아무래도 개발업자가 굉장히 땅을 싸게 사서 가공해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운산리와 대학리는 붙어 있죠. 거의 이제 형제 관계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3위를 보면 부안읍 봉덕리 566-177번지. 이 땅은 좀 많이 본것 같은데 평당 450에 거래가 되었네요. 아마 메인도로 접해 있는 땅일 겁니다. 전체 금액이 15억 5천. 부안 시내에서 15억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의 거래가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4위는 도청리네요. 도청리도 15억대. 자, 5위를 보면 운산리, 여기도 15억에 거래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지도로 볼까요? 저희가 1위부터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학리, 이 땅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희망금 개발지가 여기죠. 부안은 참고로 이 30번 도로 기점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게 30번 국도입니다. 이 도로 기점으로 개발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변산해수욕장이에요. 자, 저번에 우리 그 1등으로 평당 가격 최고가에 거래된 게 변산해수욕장 이 땅이었죠. 이게 평당 500만원대 거래가 되었고, 오늘 전체 금액이 제일 비싸게 거래가 된건 요겁니다. 평당 200에.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시도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안에서, 군에서 현재 매입을 한것 같습니다. 최근에 평당 200에, 265억. 이게 최근 최고가의 평당 가격 찍은 겁니다. 550. 부안 군에서 왜이 땅을 샀을까? 뭔가 하려고 하겠죠. 이 땅이 제일 좋아요. 왜냐? 이 앞에 땅은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든지. 결론은 이 땅은 바다 연구조망이 된다. 그 말이겠죠. 이 땅입니다. 굉장히 큰 땅을 보안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자, 전면이 바로 바닷가 해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이 제일 좋지 않을까. 앞에 건물도 못 들어서고 대로변 접해 있고 주차장 바로 앞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요런 데도 공용 주차장이죠. 공용 주차장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필지를 만들어서 분양할 가능성도 있고,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요게 최고가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변산은 새만금 개발지에 사람이 많이 몰릴수록 반드시 한 번쯤은 들릴 만한 그런 해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바닷가 쪽 땅은 물론이고 뒷불러까지
저는 충분히 가격 상승 여력이 좋은 곳이다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딜 가도 개발지와 가까운 해변은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르는 그런 법칙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오르면 그 다음 해수욕장 올라가고 부사포, 그다음에 여기 격포, 그다음에 이제 연포, 그다음에 상록 이렇게 모함까지 쭉쭉쭉 뻗어져서 가격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물론 도심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서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도 가보면 그런데도 왕산이 비싸죠. 네, 비싸고 점점 을왕리, 그다음에 용류, 마시아 대변까지 점점 뻗어져서 상권이 개발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을왕리가 제일 비쌌거든요. 왜냐? 상권이 몰려있기 때문에. 조개구이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싼 곳이 여기 용류와 마시안 해변 쪽이었습니다. 이런 데도 보면 완전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데 상권이 생겨나면서 지금은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갔을 때 평당 500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객단가 대비 인구가 너무 많더라고요. 인천에서 막 밀려오니까. 그것 대비 땅값은 굉장히 싸지 않나. 요 땅을 그때 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평당 500에 봤었습니다. 무조건 1,00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는 라인이죠.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쪽 라인으로 상권이 가파르게 저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산을 보고 제주도를 보고 여기 을왕리 쪽 여기가 영종도죠. 여기를 보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바닷가 라인으로 해서 개발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 변산이기 때문에 변산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고사포. 고사포는 근데 땅이 개발될 만한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쪽 라인으로 펜션촌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요런 데도 보이시죠? 자, 다음 이제 뭐 상록해수욕장 모함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격포까지 또는 상록까지 연포까지는 올만합니다. 30분 안 걸리거든요. 근데 모함 지나서 요런 데까지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모함까지 다 끊어서 요 위쪽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고사포에서 이 도로 타고 바로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30번 도로 하고 쭉 둘러서 올 수도 있거든요.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긴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는 잘안 갑니다. 다른 지역을 가봐도 그렇더라고요. 모함까지 한번 볼까요? 한 20분 정도. 이까지는 충분히 오죠. 근데 곰소위 지나서 요런 데까지는 사람들이 특정 뭔가 간장게장을 먹지 않는 이상은 잘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가 라인은 요쪽 라인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변산면 운산리 산 93-11번지입니다. 바로 옆이죠, 여기도. 우리 첫 번째 본게 변산 해수욕장, 이쪽 라인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개발지와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 바로 옆에 펜션 단지가 유명하다. 여기도 보면 최근에 거래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3,000평이 넘네요. 평당 68만 원, 23억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도로 조건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요런 개발업자가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냐? 여기가 바다가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양이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자, 저도 좀 놀랬는데, 이 땅값이, 요런 분할된 거, 개발업자가 토목공사하고 전원주택 지을 수 있게끔 마련된 요런 곳에 평당 가격이 3억대, 300대네요, 300대. 100평이면 3억대네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자, 전원주택 부지인을 사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 마진이 그만큼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전원주택 부지 중에서 요런 바닷가가 보이는 곳은 저는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위치가 좋아야 되겠죠. 이런 데도 보면 개발지 가까운 변산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이 세컨 하우스나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찾을 겁니다. 이게 보존 녹지가 아니고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이죠.
음식점이나 그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분양이 안 된다. 음식점으로 바뀌면서 분양이 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포나 다른 지역을 쭉 보시면요.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잘안 되거든요. 3억대. 집 짓고 하면 5억, 7억. 너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관광지와 가까운 이런 계획관리 지역당은 바다가 보이면서 뭔가 필지를 여러 개 합쳐서 카페도 할수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식당이라든지 뭔가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D블럭도 같이 사들여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일광 신도시도 보면, 여기 바닷가 쪽 보이는 전원주택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정말 비쌉니다. 바다가 보여요. 그런데 도심과도 가깝고, 개발지, 관광지와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자, 요런데, 직접 짓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은, 땅을 이제 쌀 때, 200, 300만 원대 미리 사놓고, 지금 500, 600, 700만 원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바다가 보이지 않는 건 크게 메리트가 없겠죠. 그리고 주변 도시와 인접성도 좋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운산 이 땅이 2번, 2등이네요. 평당 68만 원, 23억대에 거래가 된걸볼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봉덕리네요. 무안 시내 봉덕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말 좋은 땅이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땅입니다. 세로축, 시내에서 딱 정중앙에 위치한 통행량이 앞으로 가장 많아질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할리스도 있고 이쪽 라인으로 좋은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업체들이죠. 농협은행이라든지 버거킹, 그다음에 롯데 하이마트, 신협도 있고 LG 베스트샵, 삼성 디지털 플라자, 금융권과 버스 종합터미널, 읍 사무소부터 해서 쭉 올라가면 IC까지 굉장히 좋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점 생활권이 확장되고 인구가 많이 몰려든다. 스타벅스가 들어와야 된다 하면은 저는 이쪽 라인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거래가 되었네요. 평당 450. 와, 굉장히 비쌉니다. 저도 이쪽 라인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평당 200만 원대 샀거든요. 지금 450 정도 하네요. 굉장히 좋은 땅이네요, 이런 거는. 옆에 배치어서 뭔가 임차를 맞추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 아파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샀을 가능성도 있겠다, 맞죠? 이쪽 블록으로 해서 이쪽까지. 그 안에는 아파트 지을 데가 없어요. 지금 보면 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적 편집도 눌려서 보면 티가 나죠? 여기는 문화재라서 아파트를 높게 못 올리고, 아래쪽밖에 없는데 빈 땅이 없습니다. 요런 빈땅 있었어요. 라운 프라이빗 요런데 지금 들어와 있죠. 근데 오토란데 들어와 있고. 이제 요런 데나 요런 데밖에 지을 데가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거래가 되진 않았는데, 이건 그냥 개인이 산것 같아요. 상가주택 하나 짓기 딱 좋죠. 위치도 좋고, 도로 조건도 좋고, 입지 자체가 워낙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게 평당 45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나름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1, 2년 전만 해도 250 이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당 450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 4위 도청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청리가 이제 상용해수욕장 앞쪽이거든요. 여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 보는 이유가 개발지에서 이 30번 도로 타고 해수욕장 라인으로 빠지는 IC가 있어요. 그런데 상록해수욕장으로 여기 30번 도로에서 바로 빠져서 올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데 변산 리조트도 있고 상록해수욕장도 있고 이 바닷가 바로 앞에 땅이네요. 뭔가 하려고 굉장히 큰 필지를 사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땅값은 싸요. 86만 원이면 저는 굉장히 저렴하게 샀구나 판단이 됩니다. 평당 200 이상 하거든요, 이쪽 라인도. 그리고 상록해수욕장 이게 개인 땅이에요.
명의가 다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요. 그래서 해변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입장료도 받았었거든요. 볼까요? 여기 이제 입장료 받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입장료를 아마 내야 될 거예요. 최근에 가보니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개인 땅이라서 그런 겁니다. 개인 해변. 엄청나죠. 이런 곳에 보면 펜션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게 이런 변산 리조트. 이런 거는 수영장도 가면 있죠. 그런 데가 최근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애들 놀기 좋은 워터파크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해수욕장. 리조트로 유명합니다. 아무튼 상록까지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부안 영상 테마파크도 있고, 주변에 터미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휴업하고 있네요. 영상 테마파크는. 아무튼 볼거리와 먹을거리, 그다음에 바닷가 다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30번 도로 기점으로 해서 바로 빠지는 IC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나중에 국제공항 생기고 하면 관광객들이 30번 도로 타고 바로 갈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 요게 4등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당 86만 원. 와, 메인도로 접해 있는데 86만 원이면 굉장히 싸게 잘산것 같습니다. 아, 이런 땅 너무 탐나네요, 진짜. 평당가 싸고 이런 거 나중에 어떻게 분할만 잘 되면 좀 분할해서 고가에 팔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자, 5위는 운산리. 운산리. 아,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죠. 펜션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땅이 없기 때문에. 연산 보면은 가기 전에 이런 데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생산 관리고 농림 지역이고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어 있겠죠. 그나마 개발이 가능한 땅. 연산 해수욕장 라인이 있는데 저번에 아시다시피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될게 여기 펜션촌 라인이에요. 요런 데도 300 이상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쪼개진 계획 관리 지역 전원주택지가 300 이상 거래가 되었다. 요런 바다 보이는 땅은 당연히 비싸게 거래가 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당 250. 와, 이것도 굉장히 싸게 저는 거래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총액은 조금 높지만 총액이 15억이었죠. 15억 600평, 250. 하지만 평당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샀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쪽 라인 최근에 펜션은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된 것도 있거든요. 190. 이쪽에 주차장 부지 이런 것도 100만 원. 옛날이죠. 2012년. 아무튼 이 땅은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앞쪽으로는 바다 요구조만.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땅이다. 이 개발업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땅입니다. 자, 우리 일광도 가보면 이런 땅이 최고가에 많이 팔려요. 바닷가 라인. 갭이 좁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로와 바닷가 갭이 좁다. 요런 라인들 있죠. 들어가자마자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건물 지어서 영구 뷰가 보이는 이런 땅들. 굉장히 좋습니다. 해안가 라인에. 지금 거의 땅이 씨가 말랐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런 거는 대저택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자, 요쪽 라인들은 점점 다 바뀌고 있고, 가격이 많이 비싸게 거래가 되는 그런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립비 요런데. 우리 변산도 마찬가지죠. 운산이 요런데도 보면 메인에서 돌아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해변 연구조망. 여기 하섬도 보입니다. 여기서 보이거든요.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도 보이고. 앞으로 이런 펜션촌 라인들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이 변산 해변 라인이었습니다. 해안가 보이는 곳, 해안가와 가까운 곳, 영구조망이 나오는 곳. 자, 이런 곳으로 거래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땅을 사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250 바다 영구조망도 그냥 토지 투자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관광 역할을 할
상업용 건물이 지어진다면 당연히 이런 데는 좋아질 겁니다. 대학리도 마찬가지고요. 운산리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전원주택지가 고가에 분양되니까 여기 뒷블럭까지 매입해서 상당 가격을 싸게 매입해서 또 가공해서 비싸게 팔 예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봉덕리는 세로축 완전 메인이었죠. 이거는 뭘 해도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땅값이 좀 올랐습니다. 450에. 1, 2년 사이에 이렇게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곳이 바로 봉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도청리죠. 도청리도 아까 상록해수욕장 바로 뒷블럭. 요런 땅도 굉장히 쌉니다. 메인도로가 200 이상 거래가 되는데 요거는 86만원에 싸게 샀다. 그런데 전체 금액은 15억대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문산리. 변산해수욕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펜션촌 라인 바다 일선이 15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